전 대통령께서 남긴 가치와 철학은 시간이 흘러도 빛이 바래지 않습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고인의 뒤를 이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사회입니다. 정치권부터 반칙과 특권 없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당리당략에 몰두해 원칙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의 눈에 피 끓는 보면서 내 눈에 대들보이는 못 보아서도 안 됩니다. 하셔야겠습니다. 남의 눈에 피 끓는 보면서도 내 눈에 대들보는 못 보아서도 안 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노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 라고 고인은 말씀하셨습니다. 비례위성정당이 난입했던 21대 총선은 고인 앞에 부끄러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눈앞의 이해관계를 넘어 정치 전반의 변화를 위해 헌신했던 고인의 뜻을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아직 미연으로 남겨진 고 노무현 대통령의 꿈들을 정의당이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인이 멈춘 그 자리에서 성찰적 진보의 무직한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